기다리셨던 이 특별한 배우 2006년 데뷔 이래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가며 다양한 작품에서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작품의 흥행을 견인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의 큰 산입니다. 수많은 작품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센터 이재훈 배우의 특별한 시그니처 모델답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손아트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작품을 하시면서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오늘 국무총리 표창의 특별한 배우의 주인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상까지 할 수 있어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재훈 배우가 겹경사입니다. 예, 본인이 정말 사랑하고 응원하는 특별한 프로야구단의 예, 팀이 또 우승까지 하셨고 최근에 오늘은 또 영광의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고 겹경사인데요. 그 소감을 한 번 더 들어봅니다. 최강 기아가 우승할 수 있어서 네, 너무나 행복하고요. 네, 올해 2024년 행복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재훈 배우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사과 한 개를 드시고 오셨나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오늘 만약에 식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녁 메뉴를 뭘로 하겠습니까? 아침에 먹는 사과가 좋다고 하고 저녁에는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 사과 안 먹었다면 사과를 먹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과 이걸 사랑해 주신 우리 국민분들에게도 한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더 부탁드려봅니다. 올해 2024년이 이제 내일이면 11월이고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항상 건강하시고 남은 2024년도 더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소와 함께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대배우 이재훈 배우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무대로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